들어오셨습니까? 김구씨,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채널 처음이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바프 누구시지, 근데 이거? 바프 누구세요, 바프? 뭐지? 일단 요거는 제가 이그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 전에 이제 연습으로 이제 올린 방인데 바프님 반갑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라이브를 제가 10월 23일 날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하기 전에 이제 연습으로 이제 올린 방인데 바프님 누구셔? 이거 장난이신지 진짜인지 모르겠네 이거. 어쨌거나 오늘 라이브를 하는 주 목적은 이때까지 제가 좀어이 채널을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 하지 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컨텐츠 자체는 제 채널에다가 이제 사주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좀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알짜배기는 많이 이렇게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제가 업로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채널이 자꾸 죽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좀 소통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바프님 뭐 사주 궁금하세요? 생년월일시 알려주시면은 제가 사주 뽑아서 간단히 봐드릴 수는 있어요. 생년월일시 주실래요, 그러면? 네, 한번 주세요. 제가 생년월일시 해가지고 한번 사주를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잠시만요. 1998년 8월 13일. 1998년 8월 13일. 그리고 오전 11시 10분. 아, 이분 배운 분이셔. 사주 많이 보러 다녀셨나 보다. 오전, 오후 딱 표시해 주시고, 양력, 음력 딱 표시해 주시는 게, 배우신 분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예. 여자분이시고, 혹시 뭐 출생 지역이 해외는 아니시죠? 한국이시죠? 네, 그러면은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을사시에 태어나셨네. 임진, 아, 임술관이군요. 오케이, 여자. 그리고 25세. 네. 일단 제 채널은 좀 약간 사주를 공부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 시간에 이게 약간 좀 공개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사회적인 부분하고요. 사회적인 부분하고 사회적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예요. 예,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일간,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임이라고 써 있죠. 이제 임수일간이세요. 임수일간. 네. 임수는 뭐냐면은 뭐 강이라든가 바다, 강, 바다, 호수 이렇게 이제 물. 물 중에서 좀큰 물, 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물. 이제 일단 물의 특성은 흐르는 거거든요. 예. 흐르니까 이제 약간 머리를 잘 굴리세요. 좀 아이디어 뱅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임수일간을 태어나시면은
좀 이렇게 머리를 빠릿빠릿하게 좀잘 굴려요. 거기다가 와 월이 신월 이제 임수가 태어나는 계절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잔머리 되게 잘 굴리지 않아요? 잔머리 어떠세요? 잔머리 좀잘 굴리세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경금까지 첩신했으면은 어우 이거는 거의 잔머리 대마왕인데 거의 예 생각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생각이 너무 자유로우면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가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오거나 뭐 호우가 막 오면 범람하면 안 되거든요. 범람하면은 이 잔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어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잔머리 잘 굴리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뭐 컨닝 같은 거좀 잘하고 잘안 들키고 이러는데 이렇게 좀 경금까지 붙어 있고 신월이면은 범람하면은 그건 좀 약간 좀 범죄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게 이제 무라는 글자가 있어요. 무라는 글자. 무토. 그러니까 좀 무토는 뭐냐면 이제 무인데 토예요. 큰 토, 산이나 제방 이렇게 나의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다행히 떠줘서 이분은 불법까지는 안 간다. 근데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는 무언가 좀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이 안볼때 새치기 이런 것도 좀 잘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생각도 못하는 약간 좀 꼼수라 그러죠? 이런 것도 되게 잘 부려요. 그래서 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계산이나 이득을 취하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이제 을목이 떴어요. 을목. 이제 을목이 떴는데, 을목은 이제 목이거든요. 신월에 을목이 떴는데, 이 을목은 뭐냐면은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제 뿌리 부분에 해당을 해요. 뿌리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가 을목이에요. 아니면 뭐 난초나 뭐 곡식, 뭐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뜻하는데, 이렇게 다 갖춰놨는데, 갑목이 뜨지 않고 을목이 뜬 거는 조금 스케일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갑목이 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좀큰 부자. 큰 부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큰 부자는 못 되고, 좀 작은 부자. 예, 근데 이 정도만 갖춰도, 솔직히 약간 좀 지방 유지 약간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요 정도 사주면 돼요. 예. 다만 여기에 인이란 글자가 있잖아요. 인이란 글자가 있고 인과 신이 충을 하고 있어요. 충은 뭐냐면은 이제 부딪혀서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초년이 좀안 좋아요. 초년이 어떻게 안 좋으냐? 지금 사회 같아서는 좀말 그대로 부모 이혼이 제일 많아요. 좀 드물게는 뭐 사별 뭐 이런 쪽도 있는데 혹시 부모님 잘 지내세요? 잘 계세요? 아니면 뭐 한쪽 분이랑 뭐 돌아가셨든지 뭐 이혼하셨든지 그러세요? 저기요. 벌써 나가셨나? 다행입니다. 근데 인과신이 이렇게 충을 하면은 부모님이 잘 계시면은 그 타격이 본인한테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본인한테 신경을 잘안 써주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성장기 때 예를 들어서 좀 본인의 관심 분야가 있고 아니면 관심 분야에서 좀 제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쪽으로 좀 제어를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부모의 역할이 상실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싸우거나, 이래서 본인한테 전혀 신경을 못 써주고, 그러면은, 성장기 때 부모님이 본인한테 신경을 못 써주면 약간 좀 엇나가는. 그러니까, 15세 이전까지는 총명하고 공부도 잘했다가, 뭐 15세 이후에 뭐 갑자기 뭐,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막 여기저기 껌좀 씹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좀 어떠세요?
좀 놓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아쉬운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보다는 예를 들어 뭐 대학을 입학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어릴 때 봤을 땐 분명히 이 친구는 스카인데 무슨 인서울로 좀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인서울인데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갔다든지 이런 좀 손해를 봐요. 다만 괜찮은 게 여기가 진이란 글자랑 신이란 글자랑 이제 반합의 관계, 반합. 반합의 관계인데, 반합은 뭐냐면은, 사주에는 이제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삼합 중에 반합이 이게 신자진 수국을 짜는데, 수국이 본인한테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은, 내 나와바리라는 거거든요. 내 나와바리가 내 사주의 세 글자나 내 나와바리가 된다는 거는, 본인의 영역을 좀 확실하게 굳히고, 좀, 큰 소리 치고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세 이후부터, 그러니까 15세 이전까지는 총명하고 공부도 잘했다면 15세 이후부터는 좀껌좀 씹고 다니면서 내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본인이 우두머리일 거예요. 우두머리 격으로 좀 거느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의시되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45세까지 이어져요. 근데 지금 15세부터 45세까지 좀 의시되고 다니고, 좀내 밑에 좀 친구들이지만 약간 거느리고 다니고, 이게 사실은 약간 남자들한테는 로망인데요. 여자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남자친구 없으세요? 이분은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으시면은 좀 연하라든가 아니면은 좀내말잘 듣는 애. 아마 본인도 그런 걸좀 원하기는 할 거예요. 좀, 아, 좀 나이가 많아도 내 말을 좀잘 듣는 애.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로 가면은 이제 화기가 떠오르는데 이제 인신사 사명을 이뤄요. 인신사 사명이 뭐냐면은 약간 좀 인간사 이제 배신사라고 하는데요. 배신사라고 하는데 인신 중 했다가 사화가 와서 신월의 사화 이제 화기. 이 사주에는 화기가 유일하게 여기 있네요. 유일합니다. 화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화기는 임수한테는 재성이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돈벌이, 먹는 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도 않은데, 좀 단점이 있죠. 약간 좀 뒤통수.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짜여지면은 본인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직업이랑 연관이 있어요. 직업. 이렇게 인사진 사명이 완벽하게 짜여지면은, 좀 칼을 쓰는 직업이 좋거든요. 칼. 칼을 쓰는 직업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신분이 높게는 뭐 판검사 이쪽인데 지금 을목이 뜬거 가지고는 판검사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니면 뭐 여자지만 형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리사 이런 쪽으로 칼을 쓰는 직업이 좋긴 한데요. 본인은 혹시 뭐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학생인가요? 아, 백수예요? 오, 친구들 많죠? 아,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사이에도, 남자는 좀 확실하게 있고, 여자들 사이에도 좀 힘의 우위 같은 게 있는데, 본인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본인이 아래 있다고요? 그럴 리가. 이 사주를 가지고 본인이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라 하지? 좀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 갔다. 그러면은 뭐 주문을 누가 하고 받아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통 뭐 이게 뭐 더치페이로 하면은 뭐 누가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커피숍 가면 어떠세요? 뭐 누가 사고? 뭐 커피 누가 가져오고? 그래요?
갑자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맞는 부분,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동일사주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동일사주, 동일사주.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 사주를 가지고 우두머리 있다. 우두머리.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낮은 지위에 있다, 낮은 지위,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이제 적중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사주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주 있잖아요. 사주. 사주가 있고, 뭐, 서양에는 점성술도 있겠죠. 점성술. 그러고 뭐 점학으로는 뭐 타로 같은 것도 있고 뭐뭐 뭐 육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학이랑 점학이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런 것들의 그 적중률 있잖아요. 적중률. 적중률. 이 적중률이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저는 한 80%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일단은 환경 일단 사주 쪽에서는 동일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뭐 한국인지 아니면 아프리카인지 뭐 아니면 유럽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일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의 궤적이 확 바뀌고요. 두 번째는 우연적 요소가 있어요. 우연적 요소.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뭐 동일 사주나 뭐 점성에서의 동일한 이제 명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우연적으로 많이 쓰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삶의 궤적이 한번더 바뀌고요. 이 점막 같은 경우는 점막 해석의 여지라는 게 있어요. 해석의 여지. 뭐 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의 의미에 따라서 뭐 해석 여지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육교는 뭐그 괴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떤 식으로 정방향으로 하는지 역방향으로 뭐 역방향으로 하는지 육교는 뭐 동효가 어떻고 어떤 효가 어떻고 이거를 뭐 차례나 순서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적중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학이든 명학이든 저는 이 적중률, 인간이 할수 있는 적중률의 최선은 한 80%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주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뭐, 바쁘님 뭐 왕따 당하셨다고요? 왕따? 왕따 당하셨으면 요 인신충 있죠? 왕따라는 거는 보통 성장기 아니에요? 성장기? 성장기. 그죠? 성장기에서 인신충, 인이 실은 신을 바라봤을 때, 신이 인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왕따를 당했다면 인이 입장에서는 요 때는 15세 이전까지도 왕따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15세 이후에 생각이 꼬일 수 있어요. 생각이 꼬이면서 남들과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너왜 이렇게 다르니? 특이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너좀 이상해. 너왜 그러니? 야, 이러면서 아, 쟤좀 멀리하자.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했을 수는 있어요. 어떠세요? 전후를 해서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형제간이든 아니면 뭐 부모님 사이든 아 그런 게 있으셨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면은 사실 이렇게 왕따라는 게두 가지예요. 내가 왕따를 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든지 이 경우는 두 가지 다 나타났을 거예요. 아 어차피 너희들은 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랑 안 만날래. 이러면서 스스로 고립을 택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뭐 애들이 괴롭히고 뭐. 근데 이사주를 가지고 괴롭힌다고 해서 이사주가 이렇게 막 뭐라 하죠? 막 울고 움츠러들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막 너희 꺼져 막 이러면서 막 진짜로 막 싸우든지 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힘으로 내보내든지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내보내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제 가상의 사주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한분 오셨고 그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어요. 혹시 본인 사주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알고 싶으세요? 아, 본인 사주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한번더할 거예요. 지금 뭐 오늘 풀어드린 것 중에서 뭐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라든가 좀 본인이 뭐 요새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그거 토대로 다음 라이브 방송에 반영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좀 라이브 방송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좀 찾아와 주시고 또 이제 본인 사주까지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사주를 가지고 좀더 분석을 해서 이제 처음 라이브 방송에 이제 본인 사주까지 올려주신 분이니까 좀더 심도 있게 더 알고 싶은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